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오늘의 판매 상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오늘도 새우젓 이렇게 준비했고요. 새우젓, 그리고 멸치액젓과 까나리액젓입니다. 다음은 풀치, 말린 풀치와 말린 황서거입니다. 황서거. 먼저 황서거하고 풀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황서거는 봄철에만 잠깐 나오고 이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말려놨어요. 머리를 떼고 내장도 빼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알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올해는 알배기가 상당히 가격이 높았어요. 그래갖고 알배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깡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깡다리 또는 황서거라고 부르는데 요만해요. 손으로 봤을 때 작습니다. 확실히 작고 그래도 머리랑 내장을 제거하니까 더 작아 보여요. 더 작아 보이는데 요거 졸여 드시거나 튀겨 드시거나 그러실 때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내장도 제거하고 대가리도 제거하고 다 제거했기 때문에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1kg씩 이렇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말려가지고 1kg씩 보내드릴 거고요. 1kg에 3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풀치입니다. 풀치 말린 거. 풀치는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갈치를 말하죠.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안에 핏대도 다 제거하고 두께는 요 손가락 하나가 좀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풀치는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봤을 때 2지에서 2지 반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 요 꼬리 부분은 아주 더 작겠네요. 꼬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려가지고 이렇게 2kg씩 담았어요. 마리수로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것도 황서거도 둘 다 간은 안 돼 있습니다. 간은 안 돼 있고 그대로 말려놨기 때문에 풀치 같은 경우에도 졸여 드실 때, 뭐 튀겨 드실 때 말린 거 그렇게 간장에 조림도 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드세요. 이렇게 두 가지 다. 풀치는 2kg에 3만원, 황서거는 1kg에 3만원 그렇게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멸치액젓과 까나리액젓입니다.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5kg씩 통에 담겨 있고요. 제주 추자도에서 만든 멸치액젓과 서해안에서 준비된 까나리액젓입니다. 5년 이상 숙성된 멸치액젓과 까나리액젓이라서 지금 맛이 딱 들었어요. 맛이 들었고 지금 당장 나오는 멸치액젓과 까나리액젓들은 숙성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맛이 안 들어요. 그래서 5년 이상 숙성된 멸치 까나리액젓을 준비했고요. 생멸치 천일염, 여기도 까나리 천일염 100% 국내산으로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한 통에 저희가 5kg 23,000원씩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3kg씩 담겨 있습니다. 3kg씩 담겨 있고 이것도 새우가 75%, 천일염이 25% 해가지고 100% 국내산으로만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새우가 씨알이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추젓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씨알이 더 작아요. 더 작고 아주 이제 좀 무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껍질 자체가 생기기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 이제 아주 작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봄에 봄젓을 준비합니다. 추젓이 이제 새우가 가을에 새끼를 놓으면은 그때 이제 아주 새끼들이 잡히는 게 추젓이에요. 그 새끼들이 커가면서 봄젓이 되고 그다음 5월달에 6월달에 오전 6젓이 됩니다. 그렇게 커가는 거기 때문에 봄젓이면은 추젓보다는 이제 좀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젓은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좋은 큰 사이즈로 준비한 봄젓을 준비했고요. 저희 3kg씩 담아 있습니다. 지금 국물이 좀 이렇게 자작하게 있는데 국물이 너무 없으면 위쪽이 노랗게 변해버립니다. 그럼 다 버리셔야 돼요. 이제 위쪽에는 이제 뭐 드실 수는 있는데 식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물 변하지 않게 위쪽까지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르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엄청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을 딱 촉촉하게만 있어요. 촉촉하게만 있고 이거 덜어 드실 때도 국물을 어느 정도 위에까지는 좀 당겨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관하실 때도 냉동고에 보관하시면은 지금처럼 좀 생생하게 드실 수 있고 그냥 일반 냉장고에 드시거나 밖에 두시면은 살짝 익어버려요. 많이 익으니까 좀 최소한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그리고 오랫동안 드실 거면은 냉동고에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젓은 3kg에 29,000원씩 그렇게 보내드릴게요. 저희 새우젓 오늘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풀치하고 황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고요. 아마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 월요일도 지금 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거조 세선들만 거의 준비가 될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다른 상품들도 있으니까 제 영상 보시면은 다른 상품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벌써 주말이 다가왔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